안녕하세요, 엔씨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왜 찍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4년 7월 14일 친구들과 약속을 끝내고 저는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0시 반 정도 친구들과 집에 가는 경로가 달라서 빠이빠이를 하고 저는 집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 공연을 밖에서 서서 한 30분 가량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10분, 20분경 이제 막차가 끝나기 한 30분 전이죠. 경의 역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어? 뭐지? 왜 지갑이 없지? 그대로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막차는 30분 전이고 지갑이 없어요. 현금이 없고 카드도 없고 모든 게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 그리고 틴트, 그리고 다행히도 집 열쇠는 있더라고요. 집 열쇠. 이렇게만 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약간 멍했죠. 아, 뭐지? 내 지갑 어디 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을 되짚어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갔었던 이자카야. 거기서 내가 가방을 만진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 한 번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산은 친구가 해서 나중에 제가 페이페이라는 카카오페이 같은 일본의 그런 시스템으로 송금을 해주기로 했었고, 휴대폰은 계속 제 주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방에서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 가게 전화를 했죠. 혹시 핑크색 미우미우 지갑 보신 적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짚어 봤는데 가게나 이런 데서 제가 잃어버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없어졌냐. 제가 약간 물건을 놔두고 가도 잃어버리지 않겠지라는 그런 안전불감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방을 가끔씩 열고 다녔었던 거예요, 제가. 꺼내고 나서 가방을 닫는 걸 까먹고 열고 다녔어. 그 과정에서 어디 떨어졌나? 아니면 혹시 누가 주워갔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갔던 그 이자카야에서 나왔던 경로, 이제 이동했던 경로를 일단 다 짚어서 되돌아보면서 바닥만 보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제가 현금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을. 그래서 막차가 이미 가버리고 저는 집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집까지 걸어가려고 하니까 전철로는 1시간가량인데 걸어가려고 하니까 6시간이더라고요. 일단 그럴 때가 아니다. 일단 돈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때마침 제가 집 가기 전까지는 비가 조금만 내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서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밤에 많이 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정말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산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부야 한복판에서 우산도 살 돈이 없죠. 현금을, 카드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추적추적 걸으면서 파출소로 가게 됩니다. 코반이라고 하는데 파출소 개념처럼 어디에든 바로 근처에 좀 있으시고 케이사츠쇼라고 경찰서 조금 더 이제 건물이 크고 그렇게 쫙 제대로 된 곳이 있는 곳이 경찰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파출소에 가서 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서 재료카드 거주자 자격증 같은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데 그거는 경찰서에서만 발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서부터 한 15분 거리 시부야에 바로 역 시부야 스크램블이라는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있어서 거기 가면 있다고 하셔서 이제 지도를 찾아봐서 걸어가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비도 오는데 이게 제 눈물인지 비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구겨진 상태로 가고 있는데 한 외국인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집에 갈 수도 없다, 일단 경찰서를 가고 있다 이러니까 그분이 우산을 씌워주시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1,000엔을 저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걸로 교통비 해서 집으로 가라고. 일단 경찰서까지 그분과 같이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이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분실 신고를 작성하고 이제 박차 끝났잖아요. 근데 첫 차는 5시예요. 그럼 저는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갈 데도 없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은 경찰서 앞에 앉아 있는 데가 있어서 앉아서 생각을 했죠. 어차피 지금 집에도 못 돌아가니까 돈도 없고 어디 숙박처 하려고 해도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일단 제가 돈이 카드도 현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1,000엔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카드를 중지를 시켜야겠다. 혹시나 누가 훔치든 지갑을 주웠든 혹시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특히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제가 돌려받기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뭔가 좀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 회사 두 곳에다가 다 전화를 걸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카드 이용 중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본 카드는 한국 카드랑 다르게 한번 중지를 하면 그 카드를 재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 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이전에 발급받았던 카드가 하나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찌저찌 송금을 해가지고 그 카드로 뽑는 거는 다행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일단 집을 가야지 그 카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정지를 하고 그리고 보험증 이제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주는 건데요. 그래서 회사에도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보험증을 다시 발급받아 달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그 현금이랑 지갑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게 더 싫은 거예요. 회사에다가 진짜 스미마셍 이러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회사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걸 되게 큰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보험증도 그렇고, 제가 회사 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외를 갈때 사용할 수 있거나 숙박을 할때그 카드로 먼저 사용을 할수 있는 코퍼레이트 카드라는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것도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재발급을 받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로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회사를 다시 가기 때문에 그때 메일을 이제 인사과에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잃어버려서 카드를 이용 정지를 했고 그 재발급 우편이 다시 올 테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건그 지갑도 저희 오빠한테 선물 받은 거였거든요. 일본 처음으로 같이 가족 여행을 왔을 때 오빠가 사준 미우미우 지갑이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슬퍼요. 이제 제가 뭐 첫차까지 갈 데도 없으니까 경찰서 앞에서 의자가 있어서 버팅기다가 첫차 시간에 다시 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해외에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자기 귀중품 꼭 소중히 챙기시고 저처럼 그냥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매번 매번 가끔씩 가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잘 있나 확인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체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가 길었죠. 혹시나 일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잃어버린 걸딱 깨달은 시점에서부터 그 잃어버린 게 내가 언제부터 몰랐지? 지갑을 꺼낸 게 마지막이었지? 라는 거를 바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좁히세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확인을 안 했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잃어버렸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게를 갔거나 어디 들어갔다 이러면은 의심되는 곳을 일단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제 일본어가 안 되시더라도 번역기 쓰셔가지고 번역기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어보시고 혹시나 너무 멀어졌다 아니면 진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싶을 때는 전화로 일단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볼 때는 일본 분들도 아마 yes or no 정도는 알 거니까 영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시무시 무시무시 で、 핑크色の財布をなくしたんですけど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답변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yes, no, yes, no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마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찾으시면은 이제 아, 축하합니다. 근데 아, 아니다. 가게도 이미 다 닫혔고 하실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세요. 경찰서에 가셔서 분실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파파고에 번역을 돌려서 그래서 제가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대충 어떤 걸 알고 보여주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름, 본인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시각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주거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의 주소. 그리고 한국의 주소. 두 가지를 다 알고 가시면 좀 서류 파악하는데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실 금액. 그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작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갑뿐만 아니라 지갑 안에 어떤 게 있었는지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후, 지갑. 그리고 크레딧도 카드, 카드, 뭐 데비트 카드, 체크 카드,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일단 다 작성합니다. 이게 일본어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영어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혹은 히라가나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작성하고 이제 그 특징, 뭐 브랜드가 있으면은 어디 거다, 그리고 색상은 이런 거다라는 것까지 기재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추가로 호텔이나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의 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만약에 찾았을 경우에 그 호텔 분한테 연락이 가서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사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이 가능한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 영사관은 이제 전화하시면은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또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라서 네,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폰기 근처에 있어요. 아자부즈반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있는데 그게 로폰기 쪽이라서 그쪽으로 나중에 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뽑아야 돼. 근데 카드도 없어. 어떻게? 첫 번째 먼저 요즘 여러분들 다 카카오페이 사용하시죠? 카카오페이에 해외 ATM 출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출금을 할수 있게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되시는 분들은 그거 사용하셔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출금을 하셔서 일단 비상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신속 해외 송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사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긴급 경비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은 한국에 있으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그 계좌에 송금을 해주시면 그 송금해진 돈으로 일본엔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 송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아 혹시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똑같은데요.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영사관에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권 분실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인터넷에 재동포 민원 포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날 방문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 예약하셔서 그 영사관을 찾아가시면은 좀 빠르게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본은 그나마 그래도 잃어버리면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못 찾을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진짜 어디 갔죠? 일단은 꼭 경찰서에는 미리 신고를 해놓으시고, 늦게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아, 또 하나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어.
아까 말했듯이 절대로 카드 같은 거 먼저 출금 정지, 이용 정지 신청을 바로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해외에서는 사용이 됐을 때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또못 찾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사용한 범죄자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지를 미리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한국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았을 때는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용 정지 풀수 있기 때문에 정지를 해놓으신 걸 추천합니다. 최대한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지갑보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휴대폰은 꼭꼭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물론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은 있으니까 일단 뭐 비행기 표도 끊어서 집으로 갈수 있긴 한데 일단 휴대폰이 없으면 거기다 혼자인 상황이다. 영사관에도 전화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완전 언어가 안 통하는 해외에 딱 떨어져서 진짜 표류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휴대폰은 잘 간수하시고 요즘엔 또 이제 잃어버렸을 경우에 블로그 많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다잘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휴대폰을 잃어버리시면은 그런 못하게 되기 때문에 휴대폰만큼은 꼭 사수하시고 보조배터리 꼭 들고 다니시고 혹은 충전기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정말 속이 상해요. 제가 너무 슬프네요. 정말 어떻게 누군가 주워 주셔가지고 발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카드, 일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미 재발급을 어플로 할수 있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내일 회사에 가게 되는데 회사에 가서 이제 사정 설명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하나 날려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 카드 다시 발급 받아야 되고 보험증, 마이넘버 카드 이런 것도 다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정말 귀찮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거 기억하셔가지고 바로 대응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